어빙 하트입니다. 제가 이제 위에 이쪽 부분을 이제 Y 델타 운전을 하는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시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이 타이머를 이제 사용해서 이 8핀짜리 이제 소켓인데 이 8핀짜리 11핀도 있고 8핀 지금 꼽혀 있는 건 8핀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면 이제 번호가 이제 이 써여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1번입니다. 1, 2, 3, 4, 5, 6, 7, 8번입니다. 7번을 제가 이제 안상을 물려놨습니다. 이 콤으로 이제 이렇게 이 R이 제가 셀렉터 스위치를 사용해서 이제 이 녹색인 경우에 A 접점이 되고 이제 적색 부분이 이제 B 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이제 3단짜리 때 가운데 있으면 다 이제 정지가 되는 그럼 안상 이 차단기에서 제가 R을 갖고 와서 이제 R을 이제 셀렉터 스위치를 거쳐서 이 딜레이를 살려줍니다. 그럼 R이 제가 이제 이 7번 쪽에 R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8번에다가 이제 제가 콤을 잡아서 이제 8번 쪽으로 가서 A 접점이 이제 이쪽 이제 MC가 이제 델타 운전을 할때 이제 사용된 MC고 이쪽은 이제 Y입니다. 여기는 제가 이 마그네틱이 없어서 이제 그 파워 릴레이를 썼는데 이주 MC입니다. 이쪽이 주 MC 델타 Y입니다. 그러면 제가 A 접점 1, 2, 3, 4, 5, 6, 네. 5번은 이제 B 접점이 되고 다음 6번이 이제 A 접점이니까 제가 이 타입으로서 A 접점 쪽에 이제 이 델타 계선을 이제 물려놨고 B 접점을 Y 계선 쪽에 물려놨습니다. 그럼 이 타입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장착해놓은 타입은 이제 용성 제품입니다. 그럼 이제 2번 쪽에 제가 이제 콤을 잡아서 이제 N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다음 7번 쪽을 R상으로 공급해서 이 타이머가 이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하고 이제 8번을 콤으로 잡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콤으로 잡아서 5번을 이제 Y 쪽에 Y MC에 물리고 6번 쪽을 이제 델타 쪽으로 물려놨습니다. 이 타이머가 이제 10초 설정해서 10초 후에 이 타이머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6번으로 가게 됩니다. 5번은 떨어지고 그럼 5번 쪽에 제가 이제 Y MC를 물려놨고 이제 6번 쪽은 델타 MC를 물려놨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퀀스로 꾸며놨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셀렉터 스위치를 이제 A 접점 쪽으로 제가 제키면 이 릴레이가 N은 이제 계속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N은 이제 이 콤을 제가 다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MC에다 이제 그러면 안상만 들어가면은 이 8번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타이머가 동작하면 그럼 제가 10초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럼 10초 뒤 Y에서 이제 델타로 또 넘어갑니다. 이 주 MC는 이제 계속 살아있고, 이제 이쪽을 써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번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PC에 있는 이제 타이머를 써서
이제 동작을 시켜보려면 보시면 이제 P 제로가 이제 제가 셀렉터 스위치입니다. 예, 전체 다 정지하려고 이제 그럼 P1에 이제 제가 기동 버튼을 누르려면 이제 M10이 자기 유지가 돼서 이제 예, M12에서 합니다. 그럼 타이머가 이제 0.5초 이제 50이 되었을 때이 M12이 살아 있으니까 이제 Y로 이제 Y 운전한 쭉 이제 EB가 이제 EB가 이제 Y 운전이 살면 이제 같이 이제 동작을 하니까 주 못하고 이제 Y 못하고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T0에 이제 50이 되었을 때이 떨어집니다. 이 B접점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제 이게 이쪽에 A접점이 붙게 됩니다. 그럼 PEC가 이제 자기 유지가 됩니다. 한번 동작을 기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 MC하고 이제 주모타가 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50이라는 타이머가 이제 설정이 되면 이제 이 동작을 해서 T0로 이제 떨궈줍니다. 이제 EC도 이제 동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와 주모타하고 이제 델타 운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기동 전류가 이제 높기 때문에 처음 기동할 때그 기동 전류를 이제 낮추려고 이제 Y에서 이제 델타를 보통 회사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Y 델타 이제 지금은 이제 인버터로 가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시설을 보면 이제 큰 모터 같은 경우 Y 델타 운전을 많이 합니다. 정지를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동을 이제 로직상 이제 B접점을 썼기 때문에 기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모타 이제 Y에서 이제 델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이제 주모타하고 이제 Y MC가 주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주모타니까 이제 델타로 이제 넘어갑니다. 0.5초 뒤에